학교에 수영 선수들이랑 방문 했는데, 근데 이제 전혀, 원래 팬분도 계시고, 또 수영생도 계시니까, 제 선배들이 다른 학교에서 또 오셨대,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풍수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 맨날 풍수 보러 어디로 간대. 어디로 가냐고, 이게 다 풍수인데. 이거부터, 이거부터 이게 지금 풍수 보는 거거든, 이게. 근데 맨날 어디로 가자는 거야,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갖고 여기 왔는데요. 어쨌든 뭐 가자고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간략하게 그 풍수라는 것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제가 금방 와서 이제 급조를 했어요. 달력을 한 장 뜯어갖고 와갖고 이렇게. 근데 저쪽에서 보면 저 뒤에 산이 이렇게 있고, 예? 예? 그리고 저쪽이 높잖아. 저쪽이 산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용맥이 하나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죠? 근데 이쪽도 높죠? 여기도 높잖아. 근데 이쪽에 또 용맥이 하나 내려왔죠. 근데 이제 보통에 이제 풍수 공부하는 데 가보면 전부 산을 놓고 얘기를 하고 산의 용을 갖고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용이. 근데 그래가지고는 전혀 답이 없어, 내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 물을 봐야 된단 말이야, 물을. 나는. 왜냐면, 자, 저기가 높잖아요. 비가 내리면 여기서 물이, 빗물이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여기가 이렇게 분수령이죠, 분수령. 분수령이라 해서 이렇게 높은 분수령이 분수령이 아니고 이런 데가 다 분수령이야, 이게. 저기 차인 데가 제일 높죠? 네. 거기서 비가 내리면 양쪽으로 갈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홍대가 가장 중요한 건 비가 내리면 저 골목에서 또 비가 내리면 여기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죠. 여기서 비가 이렇게 물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저기서도 내려오고 여기서도 내려오고, 즉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물이 네 군데에서 보이는 자리가 된 거야.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누가 이제 조금 아까 그러시대. 저쪽에서 보니까 그 이쪽은 건물이 짱짱하고 이쪽은 건물이 찌질해요 그랬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앞에 물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통계천이, 어? 근데 여기서 짧지만 이 부분은 역수지.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내려가잖아,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역수지. 근데 짧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수지, 이렇게. 이따가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는 역수가 이렇게 좋은 데인데, 역수가 좋은 데가, 이렇게 강화 주는 데가. 그러니까 신대림에까지는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있죠? 신대림에까지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볼 게, 자,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관점이, 도예지에서는 물론 용을 봐도 되고 물을 봐도 되지만 도예지에서는 절대 용이 안 보여. 이게 용맥이 어디로 간다가 안 보이기 때문에 반대로 물이 가는 걸 보면 용이 어떻게 간다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물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용이 여기 와서 쓴 거야, 여기. 이 건물 자리에서. 맞죠? 물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면 이 건물 자리에서 용이 와서 쓴 거야, 지금. 맞아요?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용이 와서 여기가 쓴 거지, 지금. 그러니까. 하지 않아. 아무거나 해도 나 그냥 짱을 올릴 수 있어요. 잠깐만. 될 거예요. 제가 하실게요. 여기 와보시고서 이제 보신 느낌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일단 너무 높은 게 아니냐. 어? 너무 높은 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한 게 코너를 이제 나오고 이제 고개를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싹 감어, 이렇게 용맥이요. 이 건물부터 한번 생각해봐요. 이 건물부터는 명동바닥이 어디냐면 여기가 명동바닥이야. 그렇죠? 명동바닥이죠. 우리가 올라오면서 초대박인 그 사람들 오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 명동바닥에서 보면 계속 청계천 타고 넘어가갖고 저기 왕십리인데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또 한강물에서 이렇게 또 돌죠. 그러니까 저 남산 넘어에 또 돌잖아. 그거를 이제 암공수라고 해요. 앞을 볼 때. 아,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저 뒤에 물이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 명동성당이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성당에 다니든 안 다니든 참 그거 참 대단한 자리야. 옛날에 그 민주화 열사들도 여기서 받아주고 말이야. 그런데 성지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뭐 불교에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간에. 그럼 그러한 기운이 어디서 나오는지 땅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하고 저기하고 물은 절대 절리 못 가지. 저기가 조금만 높아도 산이야. 비가 내리면 무조건 저기는 산이고 여기 물이기 때문에 다 이제 쏟아지게 돼.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감정교이라는 책에 물이 시작한 데는 못 쓴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높은 데를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근데 감정경이라는 책에 고문양궁 비지본이라는 그 책이 최고로 치는데 거기 보면 고문양궁이 비지점을 찍는데 그게 음양이 이렇게 한옥 음이고 물은 양이니까 이게 완전히 이렇게 감아 돌아대니까 이 내기의 기운은 다른 데의 기운의 수십 배에 달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풍수 자체가 음양론인데 어? 산 꼭대기로 가야 풍수가 되겠어요? 물가로 가야 풍수가 되겠어요? 물가로 가야지. 어? 물가로 가야지만이 음하고 땅하고 물하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산 꼭대기로 가면 그 음양 배합이 되고, 여자 혼자서 애 뵐 수 있으면, 아니, 저기 계시지. 여기 한 분 계시는데, 어? 여기 형수에 나오시는 분 한 분 말고는 없잖아. 풍수가 완벽한 음양론이기 때문에 물가로 가서 우리가 산은 잘 못 보면, 어? 물을 봐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물은 뭐야? 있으면 확적하지만 물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돼? 노면의 기울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풍수를 우리가. 그리고 그 천하수. 빗물이 천하수야. 왜 이라크 같은 데가, 어? 막 아프리카 같은 데가 사람들이 막 못 달고 그래. 천하수가 없어서 그래. 양이 없어서 음만 그냥 있고 6년 동안, 7년 동안 비가 한 방울 안 내리니까 음만 있잖아. 모래더미만 있고 뭐 땅들이 막 그러니까 절대 사람이 못 사는 거야. 그럼 천지의 음양은 뭐요? 물과 산이야. 그것이 교배가 될 때 뭐 만물이 생겨나고 아니 그래야 초목도 자라나고 사람도 사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게 생기를 찾는 거지 절대 산 꼭대기로 올라가거나 아니 바다 한가운데서 명당을 찾으면 미친놈 아니야 그게. 바다 한가운데 배 타고서 무슨 명당을 찾아. 그 말이나예요 지금.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잠깐만 계시죠. 자세를 찍어야 돼. 이 작품이요. 이야. 일본도 그래? 이야. 여기 있죠. 자.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산이라는 풍수라는 것은 산수의 논리다. 그래서 용맥이 어디서 오는가를 음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양은 물의 물줄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백두대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건에 거기 앉았으니까 저 사람이 얼른 나왔구나. 자, 찍어 좀 나와주세요. 네. 찍어서 아니 SK가 왜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되는지. 아니 SK가 지금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판자가 좋잖아. 첫 번째 이게 사실 너무 높은 건 높죠. 너무 높아. 너무 높은 건 높은데 지금 앞에 건물들이 다 앞으로 튀어나갔잖아. 여기는 뒤로 좀 물려서 됐지. 앞에 여기 명당이 확보가 돼 있지.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밟으면 이렇게 넓은 뜰이 없으면 명당이 아니야. 그 산 꼭대기 올라가면 명당이 어딨어? 다 땅 떨어지지. 그런 건 없다니까. 네? 아 사람이 이쁜데요. 왼쪽 팔이 없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네? 아니 제대로 붙을 건 붙고선 뭐 이쁘건 미운 걸 찾아야 되지. 이쁜 건 얼마나 얘기를 하니까 말이 되네.
맞네. 어? 어. 근데 어쨌든 풍수는 여기 일대 지금 큰 건물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난 거예요. 명당 확보가 돼 있고 그 앞에 방인 듯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잖아. 어. 아니 여기 광탕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다 막아주는 게 좋은 거야. 입이 딱 안에 만들어지니까. 어? 그리고 그 앞에 동서수가 치고 아 여기 거북이까지 보시다가 얼마나 생겼을까? 그럼 다 됐지. 그게 통영도 다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청계천은 그러니까 여기 청계천을 보고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도로도 그린다니까 건물하고 직접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물이 더 있고 확실히 좋아지고 국가내리는 거는 좀 약해진다는 거죠. 그런 게 뭐냐면 청계천이 옛날에는 물이 없었잖아. 그래서 도깨비가 됐잖아. 그 밑으로 또 물은 흘렀잖아. 그때는 여기가 다 죽었었다고. 이 국가도로 밑에 저기 막 오토바이 택배에 막 그런 아저씨들만 서 있고 막 그랬지. 뭐 없었단 말이야. 그걸 뜯어내고 물을 확 돌려버리니까 지금 미친놈들이 괜히 애태지 말라고 들고 다니러 왔을 때 돌아다니냐 지금요. 그 왜? 사람이 지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이 동네 한 번에 다 살아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무조건 물이 있다는 것이 더 확적한 거다. 물이 있다는 게. 한강물이 더고 옛날에는 물이 없었다니까. 찔찔찔찔 이렇게 모래톱다리로 흘러다녔는데 잠실보 중부로 막은 다음에 확 늘어나니까 그때 뭐랄까 그냥 시골에서 약간 살아가지고 다 한양으로 몰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세종시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종시 물을 가둬야지. 물만 가두면 안 되지. 또 수구를 교화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섬도 하나 만들고 단위도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냥 그렇게만 해놓으면 그냥 사람이 버글버글 보이게 돼 있어. 그냥 막 대박 막 이렇게 이렇게 여기 남대문 상권, 어? 명동 상권, 그다음에 명동 성당, 그다음에 SK정문 이렇게 이제 내부대 돌았잖아요. 제가 이제 수없이 이제 설명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이 날도 많이 덥지도 않았고 어쨌든 이렇게 다 돌아가고 마무리가 이렇게 됐던 데서 이거 정말 뭐가 있다 있는데 왜들 모르냐 제가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이제 써놨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었고 먼저 여기 뭐 우리 학교 분들은 제가 지금 이시고 또 제 베이징 학교에서 몇 번 오시고 했지만 오늘 이제 보고 느끼신 부분 또 아니 자기 소개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선생님부터 일어나서 나는 몇학번 누굽니다 아니면 나는 어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이런 느낀 부분에 대해 한 마디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면서 반가웠습니다. 오늘 공개하고 어떤 얘기가 없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에요. 느낀 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조금 더 안으로 또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상가집 갔다 다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기대가 커서요. 이제 그 미지공수 해주신다 하셔가지고 왔는데 정말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고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아직 모르지만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희망관 김단현입니다. 저도 이제 사내나 이런 데만 다니다가 직접 이렇게 와보니까 교수님 설명 너무 잘해주시고 오늘 참 잘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교수님이 하시는 곳은 계속 참석하겠습니다.
3학년 정경이었고요. 전 평소 원래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 안 들으려고 했는데, 감옥이 풍수 감옥이 너무 많아서 아, 졸업을 또 해야 되고 해서. 억지로 하시는구나. 그리고 저기 뭐지? 교수님이 저 사무실 보시고, 거기 안 된다 해서 저 그냥 가게 내놨거든요. 내놓고 이제 그 실천을 했고요. 지금 이제 다시 일단 실용품수로 해서 여기 공부하고 다 같이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류학과 김희식입니다. 정태훈 교수님의 열강을 항상 저는 6인부터 시작하는 것도 시작이 없고 계속 따라다니게 되네요. 근데 풍수 쪽이 관심은 제가 참 많은데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열심히 좀 쫓아다니면서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할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작년에 입학한 박정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풍수는 좀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잘 감옥을 잘 안 들었거든요. 안 듣고 너무 좀 안 들었는데 이번에 실용 풍수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듣다 보니까 다시 또 풍수 개론을 다시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강의가 그래서 많이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해서 반갑습니다. 2학년 남순입니다. 저는 원래 풍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좀 어렵더라고요. 책을 봐도 그렇고 어려웠는데 오늘 이렇게 시내 풍수를 집어주시니까 굉장히 쉽게 아 뭔가 상대하게 이렇게 일단 생활에서도 다니면서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중요한 뭐 요 앞에 분수령 역수, 순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건 다요. 많이 이렇게 활용해서 뭔가 보일 것 같은 그런 확신을 오늘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생각도 안 했고 몰랐고 그랬는데 영미나 그 정국이죠? 그 공부를 너무 광범위하고 많아가지고 그거 하기 바쁘게 생각도 안 했는데 풍수가 급하다 보니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언니한테 2학기 때부터는 그냥 풍수에 올인하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오늘 맞지. 싸긴 아듯이 제가 아직은 한 것도 모르지만 조금은 이제 눈을 이제 살짝 뜨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저는 풍수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요. 선배님들이 많이 조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풍수 총론 그 이론이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시습 기회를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사실은 제가 오면서 오늘 처음이었는데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는데 아무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네. 송혜경입니다. 책으로 좀 몇 번 보고 감이 잘 안 잡혔는데 실제로 이렇게 답사를 통해서 좀 새롭게 하나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석해서 더 많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배울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분 강의, 학교 강의 들으면서 조금 이론적인 거를 봤는데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와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수업하는 게 조금 더 이해를 빠를 것 같아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14 편입생 승리라고 합니다. 저는 풍수 총론을 지금 1학년 거를 듣고 있는데 막 고전학에 대해서 막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원래 어디를 여행을 가든 어디 가면 그냥 우리가 경치만 즐기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제 뭐 그 고기에 대한 역사를 얘기해주거나 뭐 건물이 왜 생겼는지 막 이런 것들을 들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오늘 교수님이 앞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듣게 돼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풍수하기 좀 어렵기는 하지만 또 오늘 하루 너무 알차게 오랜 시간을 걸었어도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교수님 많이 힘드셨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 쪽으로 바뀌는데 좀 이제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저는 너무 많아서 아직 부족한 게 너무나 조금 좋은지 알아보고 오늘 너무너무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4학번 조정민입니다. 사실 저는 그 어제도 그 명리 벚꽃 그 처음 보고봤고요. 이쪽 공부를 처음 하는 거라 지금 뭐를 제가 뭐 정해놓고 하는 건 없고요. 지금 이것저것 한번 다 배우고 싶어가지고 뭐 있으면 다 한번 다 따라다니면서 물어보고 싶고 지금 현재 뭐 전혀 해보지 않은 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어떤 뭐 길을 정해놓고 간다기보다도 제가 그 좀 그 호기심은 많고 또 학구열을 좀 높은 편이라 공부도 여러 가지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학원들 듣는 강의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1학년들이 어떻게 들으셨어요? 다음. 평사 총론은 지금 저희 김혜정 교수님이. 아니, 제 거는. 다음 카페. 아, 제 거는 안 들으신 거예요? 아, 수업은 안 듣고 그냥 따라오신 거예요? 제가 여기 박희숙 씨가 수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교수님이 이제 그 실전 그 행사 같이 할 때 아무나 와도 괜찮다면 네. 가고 싶다고. 네. 저기 우리 선생님. 오늘 이렇게 좀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랜 시간을 걸었지만 열광을 질문해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아직 못 붙여가기 많고 알아봐야 될 건 알았지만 처음 물을 연습하고 뭐 기회만 주시면 열심히 쫓아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사표님 이광욱입니다. 사실 오늘 오고 싶지 않았는데요. 오인희 총무님이 너무 좋다고 가야 된다 그래서 만사를 제끼고 저 오전에 왔습니다. 왔는데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는 교수님 목소리가 자장가였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장가 목소리를 들려갖고요. 듣다가 다 잤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분수령도 강의하셨고 역수도 강의하셨는데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오늘 지금 돌면서 분수령이 뭔지, 역수가 뭔지, 순수가 뭔지 알게 됐거든요. 동상 강의 뭐 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장 학습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에도 기회가 되면 무조건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승을 듣고 공부를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두 분은 제가 너무 좋다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내 학교 학생은 아닌데.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 강의를 듣고서 자장가로 생각했다는 건 나 처음 봤어요. 자장가를 왜 계속 들으면서 왔어요? 아니요 맨날 저는 막 왜 이렇게 오버를 하세요 나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자장가 같은 말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교수님 목표 강의 들으면 다 할게요. 아니 저는 자장가였어요. 자장가 힘든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학번 최경희입니다. 저분들을 모시고 왔고요. 다음에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풍수 그래도 많이 쫓아다녔다고는 했어요. 근데 그냥 계속 쫓아만 다닌 것 같아요. 이번에 분수령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고요. 몰랐던 거 한마디는 확실히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알아도 풍수에 대해서는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분수령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기대해 볼게요. 역수는 몰랐나요? 아, 역수는 알았어요. 아, 원래 알았어요. 분수령을 몰랐던 거를 이번에 다시 한 번에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아까 교수님 대답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어떤 교수님이 너무 강의가 열정적이고 너무 크게 마음과 가서 멀리 인연 따라서 이렇게 학교도 들어가게 됐고 교수님의 열정을 너무 이렇게 한 사람마다 이렇게 심어주려고 하는 그 열정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접해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오늘은 제가 풍수에 대해서는 관심은 많지만 실전으로 제가 이제 마음에 닿게 하는 거를 별로 없었는데, 이제 눈을 이제 떴다고 보고 이제는 이제 뭔가 좀 얘기할 게 얘기거리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하여튼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1학년 들어오신 분도 언제 하나 이런 생각 하실 텐데, 눈 한번 깜빡하시면 금방 3학년 돼 있을 거니까 하는 동안 되게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학년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풍수가. 근데 이렇게 성공풍수라는 거는 일단 일상생활에서 먼저 접해가면서 차츰차츰 범위를 넓혀갈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다가가는데, 예전이나 풍수하면은 막 산꼭대기 올라가고 보고 이때 생각하면은 이제 접근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해서 하다 보면 좀 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계기가 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다면은 그래도 배운 데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만나서 반가웠고요. 오늘 그 아프신에게도 좋은 시간 내주신 우리 조태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현장 답답하면서 교수님께서 참 재밌게 열정적으로 같이 돼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동안 혼자 생각했던 분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감사히 말씀을 받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3학년 대학교인데 이런 분 신문식이라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저도 풍수를 좀 했는데, 지금 학교에서 이제 2년 됐죠. 그 전에 다른 쪽에서 풍수를 결정했었는데, 그다지 활용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남는 게 없으니까.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오늘 이 잠시 동안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실시 보면서 내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배운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귀한 시간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정말 되게 고맙습니다.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옛날에 대학 충청도 옥천이고요. 제가 서라벌 대학교 왔습니다. 풍수를 시작한 지가 지금 2002년도에 시작했으니까 한 10여 년 됐습니다. 좀 사는 눈을 떴는데, 오늘 또 강의를 직접 듣고, 보통 이 교수님들이 설명을 하실 때 보면은 작대기 하나 갖고 딱 한 바퀴 조절을 하는데, 참 이렇게 한 번부터 지금 반바퀴인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 조상 교수님 처음 뵙고 또 분식을 확 찍어주는 데서 아주 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논의는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뭐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조금 뭐 다소 뭐 준비가 미흡한 분도 있고 또 왔다 갔다 여러 사람 많이 가 보니까 그것도 제가 설명을 막 하다 보니까 좀 오버한 부분도 있겠고, 그런데 뭐 제가 좋은 얘기를 항상 받아가니까 이게 좀 서운했던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풍수를 정말 다르게 세워야 되는 시기가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은 오늘 식사를 나아지게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